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고맨다이가 굽나? 고맨대로 오네. 지금은 대한민국이 천지가 전부 다 낙하산 공화국이 됐습니다. 천지가 다 낙하산이야 이거. 맞습니다. 낙하산뿐만 아니라 공격장, 공격 사장, 임원 이거 전부 다 낙하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 전과자까지도 낙하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나는 종북 신용북 사상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울시다! 월성!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전국 모든 주요 공직이 전부 다 낙하산으로 거의 채워지는데 관피아, 정피아 이런 자들로 지금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338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정권이 들어와서 157군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곳이 80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합 338곳 중에 237개가 전부 다 문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코드 인사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공공기관 27만 명이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으로 채워졌느냐? 32만 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엊그제 제가 교회에 낡은 차를 하나 팔고 그리고서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하는데 교회에 보면은 법인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겁니다. 이 고유번호증 이걸 하나를 얻으려면 좌우간 뭐 어떻게 서류하는 것이 많은지 교단 본부에서 무슨 교단 설립인가증 무슨 거기에다가 무슨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그건 물론이고 그리고 회의록에서부터 뜬금없이 여러가지 서류를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세무서에서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뒤에 고유번호증이라고 일반 사업자 모양으로 일반 사업자증 그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하나 파는데 어떻게 됐냐. 이 고유번호증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고유번호증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교단 설립 교단에 무슨 뭐 이 서류 저 서류 서류 서류마다 있는 대로 또 그대로 또 전부 다 구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문재인이 들어와서 전에는 행정 간소화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죠? 공공기관 숫자 늘리죠? 그러니까 이 어중이 뚜중이 전부 다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떡합니까? 도장 찍을 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똑같은 서류인데도 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선 행정 간소화를 해서 전부 다 줄여놨었는데 지금 다시 다 늘려놨습니다. 이거 뛰어다니느라고 지난 그 억수로 비가 오는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 본부에 가서 이걸 떼느라고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 행정체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어쩐 나오길래 진짜 준비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준비되게 뭐가 준비돼요?
온 나라를 이렇게 아주 발칵 뒤집어 놓고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못 살겠다고 난리들인데 아우성인데 여복하면 소상공인들까지 그 억수로 비가 오는 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머리 깎고 그리고 삭발하고 그 데모하고 외치고 우죽하면 그분들이 그럽니까? 그러면 정부가 파월 장병을 비롯해서 국가보훈처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와서 데모하면은 아주 형사처벌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들한테 뭘 해준 게 있어? 그러면서 빡 하면 국가 유공자들 보고 자기들이 무슨 장기판의 졸모냥으로 이리저리 옮겨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러고 특별한 정파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27 남북정상회담 때는 우리 재향군의 회장을 비롯해서 재향군의 간부들을 전부 다 일렬 도열시켜가지고 환송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다 이 말씀이에요.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태극기 들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동성연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게 들어와서 이슬람법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 독일 그리고 저 유럽 국가들 모양으로 이제 테러 행위 때문에 사람들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멘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약 청청하리라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961년도부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썼지만 그것이 안 될 때마다 3년 동안에 무려 경제장관을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도 좌우지간 그분이 주창했던 민족경제론을 전부 다 철폐하고 그래서 오직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철저하게 고수해서 대한민국을 이토록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소득주도성장? 여러분, 이게 소득주도성장입니까?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분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개새끼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는 듯이 국민들이 이렇게 원성을 높여서 소리질러도 이 정권 어떻게 귀에다가 말뚝을 꽂아놨는지 들은 척도 않고 개새끼들아 지져라 우리 기차는 간다 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은 이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비수로 꽂아서 억울하게도 탄핵을 시켜서 지금 24년 이게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요? 이렇게 엄청난 형량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을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작정인데 어림도 없어요. 강모가지를 뒤틀어도 새벽은 온다. 강모가지를 뒤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스라엘의 못된 왕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